얇기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스크래치를 넣고 싶다.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남자 잡고 싶다. 박효신이 냈었던 허스키 같은, 허스키 같은 거를 섞고 싶다. 성악하유. 호잉. 민초 형님. 민초 형을 따라해봤습니다. 호잉. 호잉. 양성호님 뭐 하나 얘기해보죠. 얇은 사람들의 고민. 얇기만 하는 사람들의 고민. 먼저 얇게 불러볼게요. 얇게. 내 아름다운 사람아. 그렇죠. 여기 이제 마이크를 타면 사람아로 들리겠죠. 네. 근데 얇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스크래치를 넣고 싶다.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남자답고 싶다. 사교수를 내고 싶다. 또는 박효신이 냈었던 허스키 같은, 허스키 같은 거를 섞고 싶다. 근데 섞어야 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배임져라 이런 것들이 아닌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음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방법은 사실은 살짝 붙은 거를 벌리면서 가슴에 힘을 줬을 때 이제 스크래치가 걸리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던 영상인데 이제 두 달 전 대학교 동아리 콘서트에서 열창한 마지막 무대 그래서 그대는 얀. 이거를 들은 일반 애들은 우와 라고 먼저 왜냐면 저게 뭔가 상남자스럽고 그치. 이제 좀 배워본 사람들은 저거를 써야 될 때만 써야지 그쵸. 아닌 부분에서 다 끌어다 쓰면 그쵸. 안 된다. 저 부분의 성대가 어떻게 된 거죠? 방금 저 부분에서는 외부의 힘을 준 거고 접지는 조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대는 풀리고 외부 힘으로 약간 좀 조여가지고 네, 그걸로 그러면... 상쇄를 했어요. 내 아름다운 사랑 이런 소리.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네가 말한 대로 그 부분이 됐을 때 홀딩을 해놓고 약간 눌러졌을 목을, 때 호흡을 좀 보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 각도가 생겼어요. 사람아 사람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얇은 소리 내는 사람들의 고충. 맞아. 뭐 강한 소리를 내고 싶고 저도 너무 얇은 소리였어서 막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건데 고음에서 두꺼운 소리를 내고 싶은데 진성어였으면 고음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를 내고 싶어 했었던 그 학생을 이런 팁을 줘봤어. 입을 사람아 하지 말고 입을 더 벌려서 사람아 라고 턱을 열고 입을 더 열어서 호흡을 더 내보내봐라 라고 했더니 거기서 열리면서 더 이제 걸려버리는 그 소리가 나요. 공기를 좀 더.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비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이만큼 힘이만큼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음정에서 좋은 소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 잡혀있는 세팅값 아 라고 하는 게 이 세팅들을 바꿔야 되는 거야. 잘못해서 입만 크게 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정말 그냥 진성만 떨어져 호흡이 안 나가고 그냥 조여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방법 자체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호흡을 더 호흡이 더 나가는데 음정이 갖기 위해서는 성대가 벌어지고 더 강한 출력을 내야만 음정 유지 벌어진 소리 호흡 근데 그러면 날아가니까 외부 힘 이 비율을 기억하고 바로 한번 썼다 빼는 약간 좀 더 소리를 뒷공명으로 약간 좀 더 증폭시켰을 때 같이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인사하시죠. 네, 약 빨리 드시고 나가세요. 아, 네네. 성악하유. 아~